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6월 16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U20 월드컵 결승전이었는데요 그죠?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승전 처음으로 올라가서 준결승까지 준우승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 생각하고요 자 저는 어저께 또 우리나라 K-POP에 또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6월 15일 16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부산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거든요 참 다녀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졌다는게 느껴졌던 것이 공연장에 정말 해외에서 온 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뿌듯했고 비록 표를 못 구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 분위기 좀 즐기고 왔어요 자 우리 다음주 이제 또 새롭게 장 열릴 때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은 다음 주 준비하는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준서님도 반갑고요 자 다우존스 그리고 유럽 미국 유럽 전일은 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0.07% 하락 나스닥 0.52% 하락 반도체 지수 2.61% 하락 독일 0.68% 하락 자 미국 증시가 중국 경기 지표 부진 영향 그리고 브로드컴 쇼크 그리고 반도체 팡 바이오 자동차 이런 쪽이 급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뉴스를 갖다 붙여도 중국 경기 지표 부진 영향 때문에 다우가 왜 빠집니까 자, 여러분들 그 인정할 만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갖다 붙이기 급급한 것인지 중국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미국이 왜 빠지냐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자 반도체 칩 업체인 브로드컴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따라서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팡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빠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만해에 유조선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 선적 유조선 두 대가 비격을 당했는데요. 자 미국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니다. 그래도 미국은 맞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자꾸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빨리 봉합되기도 아마 힘들 거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전일 중국이 조금 낙폭이 있었어요. 한 1% 가까이 있었는데 120일 정도는 지키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밑으로 완전 여기처럼 더 쳐져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여기 2.5% 가까이 상승한 것은 중국이 지방 정부 발행한 특수목적 국채를 SOC 투자에는 허용하겠다. 그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상승한 이후에 조금 힘없어요. 전일까지만 제외한다면 양호했는데 전일 좀 많이 빠졌어요. 월요일은 위로 강하게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니케이. 뭐 비교적 미국과 연동되면서 양호한 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20% 하락. 외국인이 1132계약 선물 매도했고요. 콜옵션 6% 정도 하락. 풋옵션 5% 정도 상승.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갔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권은 없습니다만 꾸준히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위험 자산인 지금 주식도 반등 나오고요. 자 안전 자산인
비교적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금도 같이 선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이한 현상입니다, 현재. 자, 유가는 중동 지역에 그 뭡니까? 위험 고조,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터K는 주식으로 일당 50 벌기,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시즌 2, 5승 무패, 500 정도 지금 수익 이어나간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그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상당히 도움되는데, 방송할 때 그거 딱 하면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은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 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좀 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돼야 하는데, 자, 여기 날짜가 이제 그죠? 36일 매치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새롭게 이제 매치해야 됩니다. 자, 70일 정도로 이제 매치를 해 나가면 될 텐데, 이제 새롭게 날짜 매치되는 것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70일. 70일로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아휴,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일단. 한 40일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 날짜 그거 뭐 골치 아픈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기를 하나 둘더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닥터캔 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도 돼요. 그냥 거기서 계산합시다.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보이니까 40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일 상승 일수 중에 이제 40일 정도니까 절반 넘었었죠.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모레퍼시픽요? 사도 될까요? 별론 것 같은데 일단 안 봐도 그 흐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해 볼게요. 닥터케인은 LG생활건강 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보다 LG생활건강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일단 좀 이따 체크할게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 1000억대 이상 코스피 매도세 있었는데 막판에 또쑥좀 땡기긴 땡겼습니다만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성 크로스했어요. 여기 1400억 가까이 매도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양호하나 자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러면 잘 가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것도 날짜가 여기가 딱 아다리 되는 36일째였거든요. 그래서 조정 딱 받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이에요. 상당히 고급입니다. 닥터케이가 왜 예측력이 좀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정 안 하기 힘들걸요? 그죠? 사! 이러면 잘 올라가죠. 팔아! 이러면 잘 빠지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지지저항, 그죠? 수급, 시장 판단, 이게 기본 돼 있고요.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더, 피보나치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실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강한 업종, 그리고, 상승 추세에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교적 밑으로 푹 빠져있는 거, 그게 이제 싸 보이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주마가편 이름 아시죠? 그죠? 이름이 아니라 주마가편이라고 들어보셨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희머리 없이 비실비실한 말에 올라타면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발발하고 막 힘이 넘치고 다리에 막 말 근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리에 허벅지 말에 허벅지가 타실타실하고 막 그런 말에 올라타야 잘갈수 있는 거예요. 아, 비유 좀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한 3일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게 13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13일 어디서 나왔지? 9일입니다.
자, 9일이면 4, 5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한 중반 정도에서 반등 넣으면 뭐 적절하다. 밑으로 강하게 밀려서 20일까지 확 밀려버리면 반등 넣을 때 여기 저항권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여기처럼 저항 받더라도 아래 윗꼬리 달면서 자꾸 공방을 좀 이루면서 적절히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갈때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전자는 좀더 누르면 되죠. 딱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여기 저항권에서 14일 차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봉이 크죠? 외국인 매도세 큽니다. 내일도 코스닥은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테마주가 대체적으로 코스닥에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5G, 휴대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로봇 등등등등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위쪽에서 오르고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라는 걸 닥터케이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겁없이 달라든다 이거죠. 1500억, 1500억 양대 시장에서 겁없이, 그죠? 겁없이 달라들었어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냥 위에서 사자마자 10%짜리 하락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코스닥이 더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대량 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코스피는 규모도 훨씬 큰데 코스닥보다 비교적 작게 나왔어요. 그죠? 비교적. 그죠? 코스피도 막판에 손바뀜 있어서 그렇지 외국인 매도세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 선물이 이제 터나고 있다. 이것은 고무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뭐 어떻게? 여기 쭉 25,000개 이상 정도 팔다가 이제 쭉 땡겨 올리면서 환매수하면서 수익 약간 챙겨 나가는 상황이고 포지션 좀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방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제 완전 하락 쪽이 아니니까 배팅을 살살 상방적으로도 이제 전환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판단 거기까지 해보고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추천주를 요새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LG생활건강까지 추천주예요. 그죠? LG전자는 뭐 추천했었고, 자, 그래서 휠라코리아 날라가고 뭐다 뻘개요. 시장이 안 좋은데 뻘개요.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이 마우스가 시원찮죠? 잠깐만요. 시장이 시원찮은데 마이너스죠. 시장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장이 마이너스 0.37입니다. 마이너스 0.6인데, 그죠? 추천주 어떻습니까? 뭐 올라간 거만 올려놓고 빠진 거 빼고 이런 거 없어요. 벌겁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던져. 드디어 던져 그랬습니다. 20만 4천원 깨지면서 전전일 3분의 1 던지고 전일 다 던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요. 그죠? 퍼펙트. 19만 2천원에 던지고 18만 3천원에 사라 했습니다. 12% 이상 수익 나면서 쭉 끌고 와서 던져 하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그죠? 닥터K가 던져 하고 나면 빠지는 경우 많아요. 자, 그럼 완전 손 털고 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벌써 어느 정도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시장이 또안 좋기 때문에 기관 외국 매도세 막 넣은 거 봤기 때문에 자 조정권에 왔다 생각했고 던져 했으니까 차익 실현 잘 해낸 거고요. 자 여기 60일권이 19만 7천원 13일 이거군요. 그러니까 헷갈렸네. 그죠? 여기를 지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 만약에 무너지면 20일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일 무너뜨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도 지지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튕겨내릴 가능성 더 많아지는데 여기서 약간 안 처지고 19만 8천원 정도에서 안 처지고 자꾸 버텨내면서 여기 13일이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다시. 요건 기억하잖아. 일단. 13일이거든요. 13일. 그러니까 12일, 13일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한 5, 6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적당히 조정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이, 가격 조정은 적당히 받고, 가격 조정 뭐하고 연관 지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틀려도 좋으니까 답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조금 요거 설명하는 동안에 답을 해 보십시오. 가격 조정, 뭘 참고로 하면 될까요? 자, 그거 한번 남겨보시고, 기간 조정은 상승폭에 적당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 절반 이상 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한 거니까 한 6일 정도 조정받으면 되니까 다음 주 정도는 적당히 조정 양호하게 받아야 된다. 그죠?
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조정 받을 때 기간은 한 절반 정도, 맥시멈 동기간 정도고요. 이제 조정은 여기서 17만 2천원에서 20만 7천원이니까 여기 19만 3천원, 나중에 20일이 약간 올라올 거거든요. 20일 정도 지지하면 베리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님이 피보나치라고 적어주셨어요. 더 쳐지면 더 쳐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가볍게 조정받는 382 지점까지 조정받는 그것이 20일 권역으로 나중에 판단됩니다. 20일 권역. 자, 60일 지키면 벨이 굿이고요. 그러니까. 그죠? 자, 피보나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가면 피보나치 설명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기로 하나 장착할 수 있어요. 딱딱해 무기 지금 자꾸 하나씩 보여드리죠? 그죠? 이렇게 무기를 하나, 둘 자꾸 장착 해 나가시면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호합니다. 닥터K가 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는 셀트리온하고 휴젤 빼고는 나머진 별로 볼게 없어요. 유한양행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어요. 휴젤 돌려냈죠. 휴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잘안 무너져요. 잘안 무너져. 왜?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64만원에서 22만 갔어요. 60% 빠졌습니다. 60%. 그죠? 40만원이니까 60%더 빠졌죠. 그죠? 그죠? 70% 가까이, 아예 발음도 안 돼. 70% 가까이 빠졌던 종목인데, 그죠? 60, 70%. 이걸 돌려내지 않습니까? 좋은 모멘텀이 없으면 못 돌려낸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모멘텀? 화장품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굴 말고도 그죠? 이 그거 아닙니까? 필러 맞을 거예요. 우리 다 성인이니까 남성들 확대하는 필러 그것도 이제 진출했거든요. 그죠? 아유 부끄부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 많이 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분석밖에 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한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추세 흐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초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인근부터 벌써 괜찮다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에드님, 그죠? 휴젤은 괜찮아 보입니다. 밑으로 까져도 대번 올라오지 않습니까? 휴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약간 눌려주면 40만 2천 여기 딱 올려놨습니다. 40만 2천 정도 오면 휴젤 정도는 모르겠으나, 휴젤, 셀트리온 정도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별로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별로입니다. 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던졌어야 돼요, 어저께. 여기 낙폭 위에서 두들맞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어저께 던졌어야 돼. 반등, 이까진 반등 노렸다 하더라도. 그죠? 끝까지 안 던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다시 사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장난 아니에요. 하락 추세로 막 무너지고 여기 반등 놓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깨지면 던져야 된다 생각하고 깨질 때 던지고 다시 올라탄 여기 5일선 정도 올라탄 여기 18만 3천원에 사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5일선 이제 이탈합니다. 어저께 던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 먹어내는데 여기 그냥 박살나면서 그냥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이제 몫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는 분안 하거든요. 자기 본전 안 오면 안 하고 수익 안 나면 안 던지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도는 목표한 수익만큼 왔든지, 그죠? 아니면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유료방에서 저도 110만 원, 저 15년 전에 110만 원 주고 들었어요. 한 달에. 그죠? 그때 아이디를 원래 닥터K였는데 칼매도자를 앞에 닥터K 앞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칼매도 닥터K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막 웃었어요. 야 닥터K 칼매도 닥터K 왜? 아 매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죠? 요즘엔 칼매도 합니다. 자, 노력을 해야 발전하는데, 그죠? 어저께 축구 보고 많이 힘들어서 그럽니까? 몇분 들어와 계시지도 않아요?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누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싶어요. 1번 눌러, 예이야.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저는 차별대우 할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예요. 신라젠. 자, 20일은 돌파해서 좋으나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유지 중입니다. 여기 6만원권 가기 힘들다. 가니까 대부분 밀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휴젤이 괜찮아 보인다. 눌려주면 40만원권 정도 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 기관 외국인도 관심이 좀 있어요. 헬릭스 오미스 맛이 같습니다. 하락 추세. 나머지 다안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그죠? 와, 참. 이거 뭐예요, 그죠?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ABL 바이오도 우상향 가다가 너무 세게 밀렸어요. 이것도 이제 별로입니다. 쌈바는 하면 안 되고요. 유한양행 모양은 괜찮은데 좀 지지부진해요. 나머지 할게 없습니다. 바이오 별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치과용 의료기기 이쪽이 오히려 좀 괜찮은데 전일 제법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거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자, 디오. 자, 빠르게 여기 있는 5G하고 휴대폰 부품까지만 딱딱 한다 돌려볼게요. 남북 경협이 좀 괜찮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매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닥터키 경농 전일 또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사고 팔고 먹고 챙겨 먹고 또 먹고 하고 있는데, 자, 요거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뭐다? 이렇게 보시면 남북 경협이 지금 괜찮은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라 하거든요. 5G가 대세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권역인데 여러분들 무모하게 산분 계실 겁니다. 여기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사면 빠지는데, 그죠? 사면 빠져요. 한번 휘청하면 밑으로 많이 처집니다. 그죠? 5G가 추세가 괜찮은데 꼭대기입니다. 그죠? 우리처럼 YSL 이런 데 사서 먹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청산했어요. 청산. 대덕전자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그죠? 청산 안 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청산하라 그럽니다. 그죠? 5G 넣어야 된다고 그래 난리치가지고 넣어가지고 사자마자 30% 딱 먹어내고, 그죠? 던지고 나니까 밑에 쭉 빠져. 꼭대기 산 사람 사자마자 그냥 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15,000원 1,500원 빠졌으니까, 그죠? 10%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30% 묶고 차익 실현하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야 된대, 여기서. 그죠? 그래서 지금 5G는 조정권입니다, 약간. 그러면 팔아먹었던 것들 기다렸다 또 사놓을 겁니다. 슈프리마, 사자마자 5% 먹고 다시 들어가서 25% 먹고, 그죠? 던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거, 쌍봉 치고 밑으로 밀리면 이것도 밑으로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죠? 비교적 강하게 갔던 놈은 이렇게 박스권 좀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게 필라코리아. 여기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하게 간 놈. 그죠? 여기 사에서 여기서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사 하니까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고요. 뭐처럼? 아프리카 TV. 여기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여기 사. 여기서 끊어먹고 나오니까, 그죠? 일단은 시장이 그때 안 좋았으니까, 그죠? 여기 상단과 하단, 여기 박스권 좀 이루다가 꼬꾸라지도 꼬꾸라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 부품들 괜찮은 권역인데, 그죠?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단타. 나중에 보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 단타 쳤다가 C급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팀 K 인원 한 분이. 자, 갈 만큼 갔고 잘 챙겨 먹었어요. 그분이 다시 오르는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 매치가 몇개안 돼. 뭐가 매치가 안 된다? 조정도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잘 매치가 안 됐다 이겁니다. 에드님, 뭐다?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며칠입니까? 7일 올랐죠? 7일 올랐죠? 그러면 한 3, 4일 조정 받아야 되는데 한, 둘, 3. 전일 약간 빠른 겁니다. 한 4일 정도, 그죠? 그리고 자, 피보나치
조정권 조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조정 많이 안 받았으니까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제대로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날라왔다. 큰일 났어. 자, 피보나치에 의한 조정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적당히 그냥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야 좋은 건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뭐 쉬워 보여도요, 여러분들 공부할 것이 엄청나게 많고 세밀한 테크닉을 아직까지 많이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닥터 K는 여기 밀려줄 때까지 딱 기다릴랍니다. 그러니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질문 두 개 하셨죠. 아모레, 아모레 퍼스픽 지금 화장품 쪽이 좀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죠? 그래서 LG 생활건강 차익 실현 잘 해냈고요. 아무리 퍼스픽은 안 좋습니다. 그냥 하락 추세 쭉 밀려가니까 이거 사면 안 좋아요.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왜 살라 그럽니까? 싸 보입니까?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20만 위에 안 올라오면 닥터키 사자 소리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20만원 위에.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거고요. 이거 이제 막 이렇게 뭉칠 겁니다. 그러면서 딱 20만 위로 올라탔다 눌려주면 그때 하자 그럽니다. 여기처럼 이런 데처럼 닥터케이 아모레퍼스픽 많이 그래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팀원들 그죠? 여기 사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했고 물론 못 챙겨 먹었습니다. 그죠? 욕심 좀 부리다 못 챙겨 먹었는데 이제 이야기 안 한다지 않습니까? 밑으로 다 꼬꾸라지고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러나 LG생활건강은 여기 사 그럽니다. 사서 먹고 또 사서 먹고 그죠? 어저께 다 던져내고 전전일부터 차익 실현하고 왜 저항권이니까 어저께 다 던지고 그래도 강하게 가고 이평선들 밑에 지지권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나오는데 아무리 퍼스픽 추세가 너무 강하게 무너져서 제가 실리님 보고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기관에 쌍끌이 매도세 엄청나게 놉니다. 하지 마세요. LG생활건강은 그래도 조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장품 좀 안 좋아요 지금. 뉴스에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면세점에서 나오는 화장품들 단속 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어요. 스티커 하나 딱 붙어가 나온다 그래서 좀 문제 있다 이런 뉴스가 한 일주일 전에 정도 10일 전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남북경협은 괜찮다 그랬어요. 아까 빨갛게 보이죠.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여기 사 올라가고 자 밀렸는데 다시 추가해서 비중 적절히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간다면 무리 없습니다. 자동차가 강세업종이라 했습니다. 자동차 5G 휴대폰 강세인데 5G 휴대폰 이제 약간 조정권력 자동차는 아직도 양호한 권력. 그리고 새롭게 시장이 좀 잘 갈 때 괜찮아질 수 있는 권력이 IT 전기전자. IT 전기전자가 하락폭 컸는데 하이닉스하고는 안 좋아요.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LG전자라 했습니다. 삼성 SDI도 괜찮아요. 자, 이제 2차전지 발화했던 거 ESS 에너지 저장장치 발화 부분이 그 자체 결함이 아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그죠? LG전자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6%까지 먹어냈어요. 팔고 나니까 또 빠집니다. 자, LG전자 좀 더 눌릴 때까지 기다리자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77,500원까지 기다릴랍니다. 급할 거 없어요. 관심권에 딱 넣어뒀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어요. 아직까지 오중간한 자리에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 권력을 생각한다면 상관없긴 하나 이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서 이렇게 나중에 아래꼬리 달면 여기부터 사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위로 올라탄다면 짧게 위로 올라탔는데 밀리면 그죠? 짧게 끊어내고 다시 밑에서 사 넣든지 아니면 첫 번째 1차 매수 두 번째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가도 되긴 한데, 권유 드리기는 77,000, 700원권대로 이렇게 좀 밀려주면 그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올라타면 위로 이거 추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기전자가 물론 섹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LG전자는 휴대폰은 안 좋습니다만, 가전적으로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외국인 수급도 조금 괜찮아요.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평소에 이야기 안 하던 조선주를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도 바닥권에서 돌려내려는 상황이고, 대우조선도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합병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별로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투자하기에 걸림돌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사자 그럽니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함으로 해서 하나의 경쟁업체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그리고 5월 초에, 우리 사주 샀던 부분 보유수 물량 해제됐습니다. 5월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돌려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자 그랬습니다. 적절하게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거고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테마의 섹터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믿으면 안 돼요. 뭘다 믿으면 안 된다. 여기서 KMW 괜찮습니다 하면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테레비에 나온 사람들도 추천하는 포인트 별로인 사람들 많아요. 누구누구 개별적으로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한국경제TV에도 여기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작났어요, 아작. 짤짤이라고 있어요, 짤짤이라고. 여기서 막 아작이 났어. 그죠? 그리고 또뭐 했는 줄 알아요? 파라다이스 이야기했어. 그 이후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잠깐만 보고 말았거든요. 파라다이스. 패러다이스. 아니, 포인트가 이상하더라고요. 박살났어요. 텔레비에 논다 다 믿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번 방송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닥트K는 텔레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인선 ENT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부분들, 폐기물 부분, 이런 부분, 관심을 첫 번째 가지게 된 것은 뉴스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해서 관심 가지자.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종목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때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런 때, 인선 ENT 폐기물 관련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닥터케이는 안 삽니다. 야, 뭐, 오르막고 올랐고 그러는데, 눌려주라잉. 여기까지 딱 눌려주라고 딱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눌려줬어요. 샷! 여기까지 바로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종목 다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굴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 뉴스 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뉴스에서 그래야 최신 정보를 얻을 거 아닙니까? 다른 정보 말고, 종목 정보 말고. 그죠? 아, 폐기물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죠? 공기청정. 아, 이런 쪽으로 요새 테마가 돌고 있구나. 이런 거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추천해줘도 거기에서 바로 그냥 무작정 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작정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그분이 추천했어요. 박살났습니다. 진짜예요. 박살났습니다. 딱 기다렸다가 샷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그래서 뉴스도 그냥 여러분들 뉴스 내지는 TV에서 나왔다고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그냥 골로 가기 십상이다.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동차하고 조선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 실컷 팔아먹고요. 현대차 여기서 11만 9천 사서 13만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5%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챙겨먹고 끊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딱 엄봉 떨어진 이 시점에서. 그죠? 위로 세게 못 갔죠? 그리고 갈아탄 게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 여기서 1차면서 2차면서 해서 평균 단가 정도 왔고 위로 추가로 더 강하게 간다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기관에 우긴 관심이 제법 있어요. 그죠? 경농 사고 팔고 신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갈 것 같았거든. 그죠? 근거는 남북 경협 쪽으로 다른 애들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파 내지는 조금 위쪽임에도 불구하고 사 그랬습니다.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어요.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사자마자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여기 샀으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벌써 또. 그죠? 1000원 올라갔으니까 한 7% 이 정도. 그죠? 6% 7%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남북 경협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많이 돌았어. 지금 남북 경협 여기 만약에 돌파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도해 나갈 만한 테마주가 잘 없어요. 자, 5G 휴대폰,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 공기청정 이런 쪽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차에 실은 논다 이거죠. 화장품도 시원찮아요. 그렇다면 그죠? 몇 개 안 남았어. 로봇도 시원찮아요. 제가 봤어요. 남북 경협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사 이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날랐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략상에도 보면 북한을 쪼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되게 퍼주고 싶은, 그러니까 뭐 저 자세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갈 생각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호재성 발언 나오고 하면 남북 경협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텔 신라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뭐 적당한 상황이에요. 한번 여기서 사 들어갔던 분 차익 실현 시켜드리고 다시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일 중국향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쪽이 조금 시원찮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매수자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필라코리아 사한 이후에 잘 가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는 막 그만 합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팔아 한 이후에 쭉 빠집니다. LG생활건강 차익실현 잘해 나왔고요. LG전자 더 기다린다. 카카오도 차익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124,000원 올라타면 하고 싶으면 하라. 샀다 그래요. 자, 처질 때 매도 차익실현하고 나왔고요. 자, 위닉스도 무료방에 추천했는데 여기 무너질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잘 던졌어야 되겠죠. 자, 요거 약간 관심 있어요. 에드님 요거 약간 관심 있어. 많이 말고 약간. 왜냐면 조금 가볍거든요. 2000원짜리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선풍기 제조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날씨 폭염 온다 그러거든요. 한번 강하게 갔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강하게 밀리면 리바운드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면 관심 좀 있어요. 근데 공기 청정하고 전에 좀 박살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아까 인선 ENT하고 같아요. 혹시나 밑으로 한번 더 퉁 하고 깨지면 여기 120일까지 딱 오면 이거 사놓을 거예요. 그러려고 딱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 닥터K요. 예? 경상도 사투리 장렬했는데요. 여기도 약간 뭐 어떨랑가 모르겠는데, 그죠?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할 건데 여기서 딱 꿈찔꿈찔하면 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기로는 그냥 대박 깨져버려. 그냥,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인선 ENT처럼 대박 깨져버려. 그냥 어떻게 여기서 대박 딱 깨지면 사 이런다고요. 그러면 올라간다고요. 그냥 그거 노릴 겁니다. 그리고 딱 넣어놨어. 그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잘 맞지도 않는 멀리 있는 거 안 쏜다고요.
딱 눈앞에까지 올 때까지 딱 눈앞에까지 오면 샷 하면 올라간다고요. 그죠? 이거 단타 해도 제법 먹을 거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기다려 봅니다, 일단. 딱, 그죠? 조금 더 올려놓습니다. 여기 딱 올려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겁니다. 내한테 유리한 쪽까지 끌고 온다니까? SDI도 여기 눌릴 때까지 딱 기다립니다. 기관에 여기 싹쓸이 들어가고 있어요.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만 관심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가야 관심 가지는 건데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별로 하이닉스는 벌써 던져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박살. 그죠? 퍼펙트. 요거 가지고 있는 애 한 명 알고 있는데 아마 안 던졌을 거야, 아마. 그죠? 그죠? 밑으로 깨집니다. 기본을 완전 무시하면 안 돼요. 저점 깨지고 여기 저항권에 하락하던 거 반등 넣을 때 20일 한 번만에 못 뚫거든, 대부분. 이렇게 하락폭 크면 저는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아라 그랬어요. 왜? 리바운드 하면 넣을 것 같았으니까. 낙폭화 되니까.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름 직전에 알 만큼 알고, 그죠? 테마성을 한번 나올 만큼 나왔다 이겁니까? 주가의 흐름 보면 알 수 있어요. 흐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닥터 계획 안 했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꼭대기에서 팔아먹었어요. 아, 여기 사서 47,000원 팔고, 그죠? 47,000원, 그죠? 더 갈 것 같은데 못 가니까 그냥 팔고 나오지 않습니까? 팔아 한 게 47,000원입니다. 팔아 한 게 꼭대기라고, 최고 꼭대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한 분이 여행 간다고 못 팔았어요. 여기 와서 팔아 그랬습니다. 더 올라왔습니까? 밑에 있네. 그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는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자 그런다? LG전자 하자 그러니까 사자마자 막 6%씩 나르잖아. 그죠? 뭐가 다르다? 하락한 추세 돌려낸 우상향 하는 거 하라고요. 삼성전자,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우하향, 아직까지 우상향 못 돌려냈어. 여기는 우상향 돌려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자 그래. SK하이닉스, 지 아무리 SK하이닉스라도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네. 안 해요. 던지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 관수님, 핵심 중에 핵심. 밑으로 꼬꾸라지는 아모레퍼시픽이 좋아 보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틀렸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똑같잖아. 요, 그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더 안 좋아요. 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적어도 요렇게 돌려내는 요런 지지권이 있는 거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망스럽습니다. 닥터K는 열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열정이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려는 분이죠. 나머지 분들은 열정이 잘 안 보이니까 힘 빠져요. 그러니까 힘 빠지면 방송 내용 그렇게 좋아질 수 없어요. 아, 그래도 해드릴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뭐 해드렸다?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쪽이 좀 괜찮은 섹터인 것 같고, 전기전자 중에 LG전자와 삼성 SDI 주시해보자. 그게 요점이에요. 나머지 기존의 5G,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테마주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갔다. 공짜로 홍콩 여행 한번 갔다 옵니다. 공짜로.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따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수급이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저항권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건 왜 갑자기 이게 코스닥이라서 같이 와장창 무너졌네. 대림산업 닥터케 이어 사서 해가지고 15% 넘게 먹었습니다. 아직도 안 빠져요.
제일기에 계속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우상향 쭉쭉 가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서 크게 강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SK텔레콤 딱 돌아서려고 폼딱 잡고 있네. 일단 상단으로 와. LG U+는 별로입니다. KT도 별로고요. U+는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좀 그래요. 이제 여기 SK텔레콤 관심 있습니다. 이제 최상단에 올려놨어요. 딱 올라타면 관심 가지면 돼요. 전체적인 통신주는 아직까지 조금 5G 통신망이 원활하지 않다는 평도 많이 있고, 기지국 확충이라든지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리고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광고라든지 홍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도 약간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2차전지. 그 중에서 SDI 관심 많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워낙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악재 때문에. 자,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온 경향이 있고, 코스닥이 특히 이제 저항권에서 강하게 음봉으로 밀리고 있고, 수급이 안 좋고, 코스피도 수급은 안 좋으나 아래꼬리 달면서 자꾸 반등 조짐은 보이는데, 코스닥은 주로 테마주 위주, 바이오가 포진 많이 하고 있죠. 바이오가 어저께 떡락했기 때문에, 개념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자,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최우선 돼야 된다.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뭐 축구도 보셨을 테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일요일 아침에 같이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생방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여러분들도 좀 같이 방송 보자라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1,000원, 2,000원 법니다. 방송하면. 그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버벅대네요. 자,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팁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죠. 내니눈 딱! I'm Dr. K.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